가운데 서 주시고요. 네. 시선 예, 좌측부터 예, 좌측부터 먼저 보겠습니다. 저는 시나리오 보면서 되게 재밌게 느낀 게 루시드 드림이라는 그 소재 자체가 굉장히 신선했고요. 그리고 읽으면서 꿈 속 장면이 어떻게 구현이 될까 많이 궁금했습니다. 네. 근데 또 무엇보다도 이제 대우의 그 유괴된 아들을 찾고 그 범인을 잡으려는 그 절박한 그 감정. 이게 이제 잘 이어지고 끊어지지 않게 연기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. 예. 아이를 유괴당하고 3년이라는 시간, 비약적인 시간이 있는데 그때 그 대우의 그 마음, 육체 상태는 어떨까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약한 상태로 시작을 했으면 중반부부터 쭉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많이 좀 살도 좀 빼고 힘이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촬영장에 갔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후반부 액션 장면들이 좀 많았는데 많이 맞죠. 제가 선배님한테 정말 죽고 싶어서 너무 힘들었어요. 그리고 위험했던 부분은 장면은 저기 마지막에 떨어졌을 때 그때 와이어를 다리에다가 묶고 떨어졌는데 그때 한번 그 한쪽 벽에 목을 바로 이렇게 벽에 딱 부딪혔어요. 그때 목이 딱 꺾이면서 아 이게 끝인가 뭐 예. 근데 다행히 이제 이렇게 감각이 이렇게 살아 있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아 정말 다행이다 싶었던 적이 있었고 잔부상들은 꽤 있었고 그리고 연기하면서는 그네그예 대우의 그 감정 이걸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예, 그 부분을 좀 많이 중점을 뒀습니다.